국토교통부가 과적 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착수합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속축중기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에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 시스템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에 착수합니다. 투입 예산은 154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개선 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합니다. 국토부 주종원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상공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 과적 기준의 위반 여부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덮개 포장 대상임에도 덮개 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고인목 체인사슬 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원형 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 저어의 공간이 발생하는데도 고인목 받침목이 없거나 화물 지름 10분의 1 미만의 고인목 받침목을 사용하는 경우, 적재 화물을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30일 또는 화물차 과적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화물차 과적 단속은 9월에서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과적 주요 단속 장소는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과적 사고가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 과적 검문소 등입니다. 오늘은 과적 차량 단속 정확도 높인다, 화물차 과적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